과학자들이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을 치료하기 위해 실험용 암 치료제인 단백질 키나아제 저해제와 니보뉴클리아제를 결합시켰습니다. Molecular Cancer Therapeutics라는 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원들은 이 둘을 함께 짝을 지어 암 종양에다 풀어놓았습니다. 단백질 키나아제 저해제는 암세포에 영향을 받은 효소에 붙어 그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로 인해 암이 퍼지는 속도를 늦춥니다. 이후 리보뉴클리아제는 암 종양 속으로 들어가 RNA를 파괴시킵니다. 이번 연구는 치료제를 따로 쓰는 것보다 함께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흑색종을 치료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연구원들은 이것이 암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종양세포가 치료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MIT와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과학자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을 하기 전에 쥐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.